캐릭터 피카츄의 특징을 잡아서 풍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재료는 벨로우 160, 260, 350이 필요하고 160 1개, 260 2개, 350 1개가 준비되었습니다. 260 1개를 절반으로 나눠서 귀 2개를 만들어 줍니다. 매듭은 살짝만 쥐어서 2개를 준비합니다. 300으로 얼굴을 만들어 줍니다. 15cm 방울 2개를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나머지는 매듭 지어 정리합니다. 260으로 몸통을 만들어 줍니다. 약 8cm 방울 2개로 고리 방울 2개를 만들어 줍니다. 3.5cm 방울로 꼬제복고기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한 개 더 만들어 줍니다. 남은 부분은 매듭 지어 정리합니다. 밀어넣은 260 선을 몸통에 각각 걸어 연결해 줍니다. 연결한 선은 매듭 지어 정리합니다. 160 벨로우를 불어서 얼굴 라인과 꼬리를 만들어 줍니다. 희귀를 이용해서 꼬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끝자리에 의해서 꼬임을 주고 몸통에 연결합니다. 얼굴을 둘러줍니다. 몸통에 잠가줍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서 매듭 지어 정리하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팔을 만들어줍니다. 약 12cm 정도 방울을 만들고 끝에서 느슨하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은 잘라 정리합니다. 절반을 나눠 두 방울로 만들어줍니다. 몸통에 끼워줍니다. 이 매듭은 바깥쪽으로 당겨서 뾰족한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위에도 매듭을 당겨서 가늘게 만들어줍니다. 매듭은 정리해 줍니다. 피카츄 형태는 완성이 됐고 얼굴을 그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선으로 표현해본 피카츄가 완성이 됐습니다.